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구피천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제가 약 한 4-5년 전쯤에 처음으로 구피천을 이제 많이 알리면서 이슈화가 됐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한데, 이 구피는 남미 물고기로서 아마존에 서식하는 송사리과의 물고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따뜻한 구역이 있어서 일부적으로 국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자생을 하고 있는데, 이 구피천 같은 게 이슈가 되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셔가지고 제가 비공식적으로도 몇 번 와서 쓰레기를 많이 줍곤 했었습니다. 양심이 좀 찔려가지고. 근데 오늘 구피천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구피가 얼마나 있을지 제가 오늘 직접 통발이랑 족대질로 한번 잡아보면서 이 아마존 천이라고 불리는 이 구피천의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해볼게요. 와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와 이끼 자는 거 봐봐. 근데 물살이 왜 이렇게 세고 투명하고 물이 많은지 좀 걱정이네요. 그래도 들어가서 한번 재미지게 구피천에 구피가 얼마나 잘 살아있을지 얼마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는 거지? 아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족대질도 할 건데 우선 고나 밥을 넣었어요. 그래서 통발로도 제가 못 잡는 부분에서도 잡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600원인가 3,200원짜리 비닐 통발 어폭이랑 그냥 일반 통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설치를 하고 족대질 한번 해볼게요. 와 진짜 오랜만에 온다. 와우 이끼가 많이 자랐네. 보통은 겨울에는 이끼 다 죽는데 와 물 따뜻합니다. 진짜 확실히 따뜻해요. 어느 한 공장에서 열을 식히는데 이 물을 사용하고 물을 방류하는 건데 이 계속 따뜻해가지고 이 구피가 4계절 동안 겨울에도 지금 한 겨울인데도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대부분 물살이 다 세서 이렇게 좀 얕고 좀 완만한데 이런 데다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잡힐지 의문인데 걱정이지만 그래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안 돼 야 사료야 나오면 안 돼. 두 번째 통발은 이쪽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구피가 좀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족대질로 하면서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와 이거 검정말인가? 이 수초들이 엄청 많이 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혼자 온 게 아니고 여기 유튜버 분들이 계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뭐 잡으신 거예요? 와 이거 생이새우네. 생이새우가 따뜻하니까 엄청 많이 몰려있더라고. 여기 새뱅이도 있네요. 새뱅이. 오 지금 애구박사님은 잡으셨는데 저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족대질 대놓고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야 과연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어우 뭐가 많이 잡히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생이새우 족대질 한 번만 했는데도 엄청 많아졌네요. 한번 몰아주세요. 자 몰아주세요. 와 온다. 여기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풀 속 안에 들어왔다. 에그 박사님이랑 한번 팀워크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으면은 잡히겠죠? 새우입니다. 아 진짜 새우네. 네 거기 되시면은 제가 한번 몰아볼게요. 으아 온다 온다. 보인다 보여. 너만 보인단 말이. 후 나와라 나이스. 제발. 오! 와! 잠깐만. 오 예쁜 애도 있어. 오 많이 나왔다. 많아. 와 예쁜 애 있어. 무지개 색깔. 와 수컷 확실히 있긴 있네. 와 여기 많다. 와 여러분 지금 에그 박사님이랑 같이 하니까 오우 많이 나왔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8마리 7마리 나왔는데 막상 통이 놓고 보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두운 색깔이었는데 옆모습이 보니까 화려하긴 하네요. 역시 열대어 중에 열대어긴 합니다. 열대어 송사리 3대종 중 하나죠. 구피가 우선은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뭉태기로 나왔어요. 에그 박사님 짱.
이거 있을 것 같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 느낌 같아. 야, 모래 같은 걸 좋아. 아, 없네. 아, 새우가 많네. 자, 갈게요. 위로 쳐. 들어왔네요. 있다. 있어요? 오, 있어. 아, 있다. 수컷입니다, 수컷. 갈색이 진짜 이쁘네요. 일명 잡구피라고 하긴 하겠지만 이쁘긴 합니다, 확실히. 갈게요. 야, 나 넘어졌어. 나 넘어졌어. 바로 넘어졌어. 촬영하면서 보는 거 처음 본다. 과연? 없네요. 자, 오십니다. 과연? 야, 아이고, 야. 아, 양 박사님. 하나, 둘, 셋. 짜잔. 새우 같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죽돼지를 한 10번 해야지 구피가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한 약간 그 정도거든요? 오, 기쁜데? 오! 와! 와, 왕구피다. 야, 지금 새끼 많이 뱄네요. 자, 한번 이쪽도, 여기 되게 완만하면서 물살이 좀 약하거든요? 와우, 여러분들, 지금 생이새우를 한 마리 잡았는데, 와, 색깔 파란 색깔이다. 오, 신기한데요? 예전에 붉은 색깔도 잡아본 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파란 색깔이 나왔어요. 이야, 여기 보시면은, 이게 공장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생활하수인지 모르겠는데, 물이 엄청 많아요. 옛날에 여기 붕어 수백 마리가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또 붕어도 안 보이네요. 와, 제발. 아, 뭐 올려보겠습니다. 나왔다. 왕구피다. 암컷인데 배가 엄청 커요. 나왔다. 얘 기형이다. 등이 굽은 구피까지 나왔어요. 등이 살짝씩 다 굽어있네, 얘네들. 네. 고생을 많이 했나보다. 정부르님, 원래는 여기 생이새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서요? 네, 여기 붕어랑 구피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생이새우가 번식이 되면 치비들 있잖아요. 네. 많이 먹이로 소비가 많이 됐었나봐요. 이게 무슨 구피죠, 여러분? 앤드러스 구피라 했었나? 소드테일이라 했었나? 약간 구피에 대한 모프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이렇게 또 잡히곤 합니다. 구피 나왔다. 이게 그냥 있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약간 포인트인 것 같아. 네, 여기 있네요. 새끼 한 마리 나왔어요. 미니 구피. 미꾸라지인가? 뭐지, 이렇게 상처가 많냐? 이게 미꾸라지, 종개, 미꾸리, 새꼬 미꾸리 뭐 되게 다양한데 종류 구분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 신기하다. 뭐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이거? 보고 잡은 거예요? 아니요, 생이새우 잡으려다가. 특이한 게 나왔네요. 여러분들 좀 정보 좀 주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같이 공부합시다. 아, 이거 끼끼로 나와. 나와라. 와, 새우 엄청 많이 나와. 와, 왕구피도 있다, 왕구피. 와, 엄청 많죠. 우선에 통 한번 열어주세요. 와. 이거 이 정도면 양식장 같은데, 거의? 왕구의 무슨 스킬이야. 한 번 더 해볼게요, 똑같은데. 와! 보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아, 여기 깊숙하게 들어간 게 없어요. 아, 그 느낌이 안 나요, 그러면? 네, 근데 있을 것 같긴 해요. 올려볼게요. 와! 새우 때문에 구피 못 잡겠네. 새우 너무 많아. 와, 이 상태로 털어 넣을게요. 구피가 지금 여기 한 세네 마리 정도 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아, 물이 더 따뜻해서 가지고 이거 헤엄치는 것도 보였거든요. 와, 새우가 진짜 새우 사이사이. 와, 진짜 미쳤다. 와.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생이새우가 엄청나게 개체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이게 구피가 좀 많이 사라진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구피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토종 생태계가 다시 복원되는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피들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생이새우가 수천 마리 이상 잡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또 생이새우가 많은 걸 보시고 오셔서 잡아가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화학물질이 어느 정도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식용으로 쓰기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이 구피천에 오시는 거는 좋은데 절대 쓰레기는 버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지금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생이새우가 바닥에 쫙 깔렸어요. 지금 조금씩 담았는데 수백 마리가 됐고, 구피는 한 제 생각에 30마리 좀 넘을 것 같아요. 와, 양 박사님 처음 보시기 어떠세요? 너무 신기해요. 거의 뭐 수족관인데, 수족관은 한쪽에 네. 다 담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해요. 다양한 네. 색깔이라서. 그렇죠. 이 구피가 지금은 뭐 이렇게 생태계를 이제 망친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방생한지 모르겠지만 흘러나와서 이 구피들이 우리나라 자연에서 자생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신기하면서도 좀 안타깝습니다. 와, 오늘 생이새우 색다른 구피천의 변화를 한번 봐봤습니다. 자, 얘네들은 풀어줄게요. 여기 애기 물방귀도 있어요. 수성우충도 많이 살아요, 여기가. 잘 가라. 너 외래종 아니지? 와, 여기 써있네요, 딱. 외래 어종 관상홍 열대어 방출 노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엔젤피쉬랑 또 뭐였지? 하여튼 외래 어종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유튜버 분들이 오셔서 잡은 것도 있지만 일반인 분들도 오셔서 많이 잡아서 인터넷 사진 올리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통과를 한번 걷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사실은 좀 기대는 안 되거든요. 그래도 가봐야겠죠? 자, 여기 통발이 있는데, 아, 통발 왜 얼른 내려왔지? 아, 이거는 딱 봐도 망한 기운이 느껴지네요. 네, 없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통발. 와, 진짜 성의 없이 설치됐네. 괜찮아요. 있으면 잡혔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왠지 느낌이 안 좋네요. 여기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었고 위에 가서 다 잡았었거든요. 네, 없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채집을 한 후에 복귀를 하고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그냥 송살이랑 굉장히 많이 흡사해지고 있어요. 원래 본래의 화려한 색깔들이 조금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느낌?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진짜 생이새우 계속 많다고 언급을 하잖아요. 진짜 많습니다. 이것도 극 일부분인데, 우와, 점프해가지고 튀어나온다. 이 생이새우들은 제가 나중에 먹이로 쓸긴 쓸 건데, 지금 당장은 쓰기에는 어떤 화학물질이 묻어 있을지 몰라서 몽땅 큰 사육장에 넣어가지고 사육할 예정이고, 이 구피들은 제가 또 키울 예정입니다. 무튼 구피천에 구피가 엄청 많았는데 구피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렇게 토종 생물인 이 생이새우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고,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네요. 자, 보통 오늘 우리 에거 박사님이랑 굉장히 신나게 열심히 구피천에서 한번 잡아봤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에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안녕.